안녕하세요. 챙기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우아하게 살아야 한다. 이 책은 나이 50부터는 인생을 우아하게 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절정기의 시작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아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고요. 나이 50이 되면 이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 50은 안 됐지만 곧 5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이 갔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도 한번 읽었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며 이때의 시간을 후회 없이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리 우아하게 사는 법을 미리 알고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요시모토 유미. 1960년 일본 도쿄 출생, 세이조 대학교 문해학부 영문학과 졸업, 센조쿠 카쿠인 음악대학 개공교수, 슈쿠토쿠 대학 인문학부 표현학과 개공교수 역임, 현재 작가이자 작사가로 활동 중이다. 1984년 작사가로 데뷔 후 많은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썼다. 히라하라 아야카의 추피터는 100만 장 이상이 팔리며 크게 히트했다. 1991년 소설 안녕으로 작가 데뷔 이후 수필가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도 많이 쓰셨고요. 이분은 세미나, 말, 강습회, 작사, 강좌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고 이제는 우아하게 살자. 50이 되었을 때 지난 20년을 돌아봤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있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60의 나는 상상할 수 있다. 그때까지 활기차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일흔이 된 나는 머릿속에서 그릴 수 없었다. 앞으로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 해본 적 없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다. 태어나는 때는 알수 있어도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는 알수 없다. 인생이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도 좀처럼 실감할 수 없다. 똑바로 바라보는 걸 애써 피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흘러간다. 이제부터가 인생의 절정기다. 떠나는 새는 뒤를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했듯이 후회는 남기지 말고 기쁨만 남기자. 인생에 우아라는 새로운 색을 더하여 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자. 순간의 시간을 즐기고 음미하며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무엇보다 우아하게. 요시모토 유미. 프롤로그. 이제는 우아하게 살자. 목차. 단순하게, 자유롭게, 유연하게 살아야 한다. 나의 시간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지금 이때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추억의 물건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 정리할 때의 판단 기준은 이게 전부다. 그렇지만 추억이 가득 담긴 물건, 사진, 선물은 좀처럼 버릴 수가 없다. 아이나 부모의 추억 어린 물건도 그리움과 사랑스러움이 솟아나 버릴 결심을 무디게 한다. 추억 어린 물건이 현재 나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가? 정말로 가치 있는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 추억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지 않은가? 내가 죽은 후에 남겨질 추억의 물건들이 갈 곳을 생각해야 비로소 인생 후반이 시작된다. 형식보다 중요한 건 마음. 음으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나를 허락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청소도 최대한 편하게 하고 대청소를 할땐 환기팬이나 주방, 화장실 등 전문가에게 맡긴다. 시간과 체력을 돈으로 사는 것이다. 집안일도 즐기는 게 중요하다. 음식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만들지 말라고 하고 만들고 싶을 때는 만들고
그거를 허락하니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적으로 먹는 게 관건이다. 먹는 것에 의욕적이든 아니든 즐기며 먹는다. 먹는 걸 즐긴다. 우리의 마음과 생명에 활기를 준다. 내일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몸이 좋아하고 생명에 활기를 주는 걸 즐겨 먹자. 이것이 지적으로 먹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대부분의 병은 나쁜 피가 원인이라고 한다.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는데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 원인이다. 아, 인삼을 날 것으로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른다. 결점은 매력 중 하나인데 숨기려고만 한다. 결점을 잘 다루면 된다. 이것만 성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코코 샤넬의 말이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이런 결점을 보완하고자 기장이 긴 옷을 고르거나 품이 넉넉한 옷을 고르고 있지 않은가? 헐렁한 튜닉에 팬츠 스타일을 하기 쉬운데 아줌마 스타일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자. 불편해지고 오래된 신발은 처분하자. 고쳐서라도 신고 싶은 신발은 고쳐서 신으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억측과 말버릇 버리기. 나이가 들어서라는 말은 필요 없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목적 없이 50대를 맞이했다고 삶을 돌아본 여성이 있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없나요? 묻기에 아이디어를 몇 가지 내놓자 혹시 안 되면 어떡하죠? 실패하면 큰일이잖아요. 하고 전부 부정했다고 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도전하기가 두려워 한 발짝 내밀지 못한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인생도 절반이 지나 앞으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난 삶의 괴로움과 유아감을 의식의 언어로 바꿔보자. 인생의 가치관을 바꾼다. 투자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감동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니 하고 싶은 일은 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순간 손에 넣은 물건을 깨닫는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물건이든 이것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험한 일을 만난 사람, 체험의 풍족함에 감동해야 한다. 물건보다는 체험, 경험에 꼭 투자하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내 마음에 든 일은 돈이 들지 않는 일뿐이다. 결국 우리가 소유하는 가장 귀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다.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어떤 감동으로 채워나가야 할까?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순수하게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앞둔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저도 요즘에 나이 50에 점점 가까워지니 늘 죽음을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야 인생의 의미도 더 있고 살고 싶다는 의욕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었을 때를 대비해서 기록을 하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희망 속에 삶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미리 어디에 뭐가 있는지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기록하라고 합니다. 역할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때, 50이 되었을 때 20년 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20년이 시작되었다. 삶을 바꾸자고 생각했다. 퇴직 후에 우울증에 걸리는 남성이 늘고 있다고 한다. 역할을 마치고 필요 없어졌다는 상실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 어떡하지? 불안해져도 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직접 찾는 수밖에 없다. 인간은 하고 싶은 일과 의무가 일치했을 때
삶의 보람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온 힘을 다해 걸어가는 사람, 바꿔 말하면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닐까? 목표를 세우고 도움닫기를 하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건 시니어 세대의 의욕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다. 사람은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쾌감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남들이 좋아해 주는 체험을 많이 쌓아라.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올 것이다. 둘이라도 각자 자유로울 수 있다. 최근 몇 년에 자주 들리는 소리가 조론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간섭되지 않는다는 건 어느 정도일까? 어느 한쪽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혼이 아니라 조론이면 그 부분은 회색지대다, 불분명하다. 경제 사정을 고려해 같은 집에 살면서 생활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그것대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될 것 같다. 남편, 아내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있으면 부부는 둘도 없는 좋은 친구로 함께하며 서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다. 인생을 함께 걸어가든 나누든 선택의 과정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음만은 자유로운 60대를 맞아야 한다. 여성은 자립해야 해요. 남성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생각 따위 하지 말고요. 이 말은 미국 할리우드 배우 카메론 디아지의 날카로운 말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배우자와 함께 또는 혼자서 살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나의 생각, 의견, 의사를 계속 갖고 행동한다. 몸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상을 갖고 마음은 자유롭게 60대를 맞이하고 싶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만의 세계를 갖고 함께 지내는 시간도 즐긴다. 아, 부부가 서로 노화를 지켜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아,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 필차 일반이라는 걸 깨닫는다. 서로 똑같다면 다른 형태, 다른 종류의 나뭇가지가 조금 겹쳐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나무 그늘과 상쾌한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지는 중요하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려는 일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일까? 일인가?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한 말이다. 2005년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을 앓고 있었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무게를 상상하고도 남는다. 젊어서는 건강할 때는 마지막에 대해 생각한 적이 없다. 결혼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건 용감했던 게 아니라 목숨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고 또 지킬 게 없었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몰아보고 답하는가? 지금 내면의 나에게서는 이런 영감이 나왔다. 지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남긴 게 있는가? 육체적으로 어려워진 건 별개로 하고 아직 도전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은가? 제동을 거는 건 부모도 남편도 자식도 아닌 용기와 결단력이 없는 자신이라는 걸 자각하자. 우아한 50의 품격에 대하여. 사소한 표정에도 나타난다. 우연한 순간 갑자기 무방비해졌을 때 본심과 속마음의 부분이 나타난다. 품성 문제일지도 모른다. 외모는 신이 결정한다. 옷은 재력이 결정한다. 품성은 의지가 결정한다. 핀란드 속담이다. 품성 품이란 사람이나 물건에 갖춰진 바람직한 품격, 고상함, 고결함을 말한다. 나의 미의식을 자각하며 살자.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미국의 작가이자 성공 철학을 주장한 나폴레옹 힐은 품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때라도 나에게 솔직해야 한다. 나를 속이기 시작하는 순간 품성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옳지 않은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하는 과정의 시작이다.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성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안다는 것, 혼자가 될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 혼자 가는 미술관, 혼자 가는 음악회, 혼자 보는 영화, 혼자 가는 여행.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생각대로 지내고 싶은 장소에서 나만을 위해 시간을 사용한다. 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 여유로워지면 여유를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다. 고독한 시간과 고립은 다르다. 혼자만의 시간에 나에게 물어본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힘이 된다. 혼자서 행동할 때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고독을 확실히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자. 나이가 들어갈 때큰 힘을 줄 것이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힘은 고독을 알아야 길러진다. 신경 쓰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며 홀가분하게 살자. 남의 눈치, 남의 말, 남의 평가에 신경 쓰는 거, 체면을 신경 쓰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것에 사로잡혀 얼마나 괴로워했는가. 남의 시선으로 나를 꾸미고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신경 써서 몸부림치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그게 낭비라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의 시점을 가지라고 합니다. 나를 들여다본다. 시시한 허세를 부리는 나, 남을 부러워하는 내가 존재한다. 나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나이고 싶지 않다. 솟아나는 감정으로 만난 적 없는 나를 아는 경우도 있다. 나는 기분 나쁜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편해진다. 나는 이럴 때 의견을 구할 셈으로 남편에게 물어본다. 답은 항상 똑같다. 감정 얘기를 하거나 남 신경 쓸때 남편에게 물어보면 신경 쓰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럴 시간에 책을 읽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확실히 이 일이 생산적이라고 합니다. 주위만 신경 쓰는 얼굴, 자신감 없는 얼굴이 되는 게 무서운 것이다. 홀가분하게 살아야 한다. 인생은 줄때더 행복해진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유쾌함은 참으로 씀씀이가 좋은 녀석이다. 받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불운한 일과 하찮은 일에 유쾌하게 행동해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번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하면서 당황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 유쾌함의 효용은 생각 이상이다. 고마워, 기뻐, 훌륭해.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유쾌함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에필로그, 변화를 기뻐하는 50의 우아한 태도. 죽은 후에 무엇을 남기고 죽으며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생각할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내가 생각해봤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나의 본심에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 다른 누구의 인생도 아닌 나의 인생을 정리해 나간다. 50대부터는 커다란 주제다. 남은 인생을 우아하게 보내자는 주제에 공감해준 여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응원한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옹기니의 말, 인생의 후반전은 품위 있고 우아하게.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일본답게 2010년 이후 신조어가 확산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활이라고 합니다. 종활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을 줄임말이라고 해요.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최근에는 종화를 비롯해 웰 다잉, 엔딩 노트,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아직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죠. 우리는 신체 노화나 세대 차이를 느낄 때 늙어서 그래, 나이 들었어, 젊었을 때를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아, 이거는 점점 피로해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남을 우선시하는 생활보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을 살아가며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멋진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그 내용이 옹기니는 와닿았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을 세심하게 조언하는 저자가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아, 진짜 손 케어도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잖아요. 벌써 50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50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감에서 차이가 나죠. 벌써와 아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자의 말대로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 책을 통해 우아한 삶을 즐길 수 있는 팁을 얻어보길 바란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으니 50이 아니더라도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해보면 어떨까? 김한나. 몸은 가볍게, 마음은 즐겁게, 태도는 우아하게. 아, 우아하게 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시간을 즐기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인생 후반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